나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는 맨날 그런 걸 TV로 볼 때는 이렇게 여기에 별 빨간 별 달린 이렇게 빵 모자 같은 거 맨날 쓰고 국방색으로 돼 있는 이렇게 큰 바지에다가 거기서 내가 있을 때는 그 국방색 옷이 유행이었는데 아, 그 국방색 옷이? 뭐 김정일 잠바 이래가지고 그리고 여자들 트렌드는 뭐예요? 여자들 트렌드는 역시나 여기처럼 구두에 다들 민감하죠. 신발에 민감. 아, 그럼요. 이것 때문에 막 뭐 집에서 돈도 훔치기도 하고요. 구두 하나 살라고. 우리나라랑 똑같네.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똑같네. 막 겨울에 엄마 아빠 카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이거 우리나라인데. 네. 이제 뭐 할까 우리? 집에 가서 사실 요리를 대접하려고 준비를 조금 해놨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이북 사람이라는 이미지랑 너무 달랐고요. 그리고 일단 그 요리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저랑 좀 이렇게 교집합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지금 좀 되고요. 잘생긴 남자분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일단 진짜 잘생긴 분이 오셔가지고 TV에서 요리를 자주 하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하나 씨의 집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오르는 두 사람. 치마. 네. 자, 가십시다. 집으로. 출발. 요리라는 공통의 관심사 때문인지 금세 오붓한 남매 분위기가 풍겨지네요. 차라리 좋아요. 좀 음악을 좀 듣자. 거의 힙합만 들어가지고 힙합을 들어? 힙합? 네, 되게 좋아요 힙합 역시 나랑 좀 스타일이 맞는구나 아 그래요? 내가 도끼 되게 좋아하거든 저 되게 잘하거든요 그 현금 뭉치가 제일 부러웠어요. 와, 야 너 웃긴다 너. 그래. 사람은 그렇게는 안 생겼는데 북한에서 왔대. 세상에서 뭐가 제일 부러워요? 그랬더니 도끼 랩터의 현금 뭉치요. 반전 매력 하나 씨 집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참을 달려 드디어 도착. 동네가 좋아서 실례합니다. 실례할 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실례합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알렉스 씨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이거 다시 뿌려요. 그럼요. 예. 야, 높이를 모르는 거예요. 이봐라. 진짜? 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신발장에? 네. 다 모아서. 장난 아니야. 우와. 우와, 야, 이거 진짜 없다. 아니. 얘가 더럽은 것 같은데? 아니,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는. 야, 무슨 한국말 좀 있는데, 발음 진짜 다르다. 또 뭐 없낼까? 너 계란도 수집하는구나? 아니, 이게 수집이 아니라요. 뭔 아니, 계란이 이렇게 많아? 근데 계란을 왜 이렇게... 귀하거든요. 아, 북한이? 옛날에는 제가 계란을 하루에 한 판씩 먹었어요. 야, 이거 헬스하는 사람이 하는 짓인데? 저 사람 하는 거구나? 어?
오. 딱 보니까 싸먹은 온 거네. 밥통 옆에 딱 놔둔 거 보니까. 야, 갖고 와 좀 까먹자. 야, 까먹으면서 얘기나 좀 하자, 일로 와. 삶은 달걀을 두고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이어가는 김하나, 알렉스 남매. 신기하네요. 헐! 생기랄. 오! 오! 헐! 너 오늘 저녁에 나 그 복권 사라. 아, 복권이요? 어.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사. 복권 사. 계란 처음 언제 먹어봤다 그랬지? 계란은 제가 어렸을 때 먹어봤죠. 어. 생일 때 항상 부모님 뭐 삶은 계란 하나씩 생일 되면 1년에 한 번 흰쌀밥을 일단 뒤져봐요. 이렇게 반 정도 파보면 있어. 계란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거든요. 항상 예. 사실 뭐 저는 뭐 거기 있을 때 뭐 꽃제비 생활을 처음에 했었었으니까. 꽃제비? 아, 꽃제비가 뭐냐면요, 그냥 뭐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어린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어떻게 보면 노숙자 같은 개념인데요. 어린애들. 어린 친구들, 약간 청소년 이런 애들 그리고 꽃제비라고. 북한에서 보낸 어린 시절 꽃제비로 살았다는 하나 씨. 집도 없이 거리를 떠돌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했다는데요. 사실 제가 10살 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였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가족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돈 벌려고 탈북을 시도하게 된 거고 그 과정에서 헤어지게 된 거죠. 저만 남게 됐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꽃제비를 한 거죠. 제가 딱 3개월을 그때 울었었는데 첫 번째 딸은 사실 보고 싶어서 울었고 두 번째 딸은 너무 외롭고 그래서 울었고 세 번째 딸은 제가 그냥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울었던 거죠. 배고파서. 그렇게 3개월 울고 그 이후로는 제가 한 번도 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꽃제비 생활할 때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뭐였어? 아무래도 배고픔, 전 10살이었고 그 당시 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장사꾼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뭐 노래 불러주고 빌어먹는 거죠. 일주일 딱 그래 먹었어요. 일주일? 그냥 마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갈비뼈에 그 안에 핏줄이 다 보이고요. 그냥 정말 뼈에 가죽만. 나는 되게 편하게 산 것 같은 조용식이 갑자기. 사실 그래서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컸어요. 여기 와서. 키에 대한 컴플렉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봤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키보다도 더 제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먹어서 이래. 내가 잘 못 챙겨 먹어서.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높은 또. 구두를 신기 시작한 것도 있고요. 고작 10살이라는 어린 나이. 하나 씨는 수없이 굶주려야만 했고 나만의 온디려도 불행한 과거 때문에 체구가 작다는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16살 때 엄마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었고 일사시는 분을 통해가지고 돈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저를 데리고 오라.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한 2년 정도 이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재혼을 하시면서 다른 곳에서 지금 살고 계시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계속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남한에서의 삶은 없었을 거란 말하는 하나 씨. 보통이 아니네. 아 근데 어쨌든 이거는 내가 오해한 거니까. 근데 뭐 아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사실. 약간 된장면 같아요. 하나 씨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이해해가는 오빠 알렉스 씨. 누가 요리꾼 아니랄까 봐 하나 씨의 냉장고 속도 궁금해지나 봅니다. 그럼 그렇지. 셰프꾼남답게 먹을거리 한가득. 그런데. 잠깐만. 왜요? 이거. 이게 뭐야? 내기라는 건데요. 내기? 내기. 내기. 그러니까 북한에서 먹는 향신료. 아 정말? 이거를 이렇게 비비면 향이 더 많이 나요. 약간 허브 같은 거구나. 그쵸? 말린 거. 이런 향이 나요. 향 정말 세구나. 이거 스테이크 향 같은 거 할 때 해도 되게 맛있겠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약간 아, 말린 생선. 말린 생선들이 많구나. 네. 왜? 왜 말린 생선들이 이렇게 많아? 네, 그게 원래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습관 때문인데요. 북한은 이 저장 시설이 좋지 않아가지고. 아, 저장시설. 그러니까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여기처럼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절이거나 이렇게 말리거나 해서 저장하거든요. 근데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요? 저녁에 일단 냉장고에 있는 거 할 텐데 재료가 좀 부족해가지고요. 사러 갔다 와야 돼요. 여기 재래시장에 있어요. 아, 재래시장. 저녁 식사를 위해 찾아온 전통시장. 유리 남매의 장보기는 어떨까요? 사장님, 여기 키릴 팔아요, 키릴? 사장님, 여기 키릴 팔아요, 키릴? 키릴, 큰 거? 아, 팔아요? 아니, 여기서 그래, 심어 그런 거 어떻게 힘들어. 찾아요? 저도 구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하나 씨는 무엇 사러 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렉스 씨 아니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오, 맞아요. 뭐야? 고개를 찍어요? 아니요. 와, 오늘 오빠 짐꾼이에요? 난 짐꾼이죠.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아, 여기 생선 코너. 아, 우리 진짜 그 문어 사야 돼요, 문어.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아, 얘 살아있는 거? 작은 거고 얘는 엄마 거. 되게 꽤 크네? 커요. 문어는 여기 이 정도에서 있어야 돼. 달라붙지는 않지 않아요? 표정! 아니 뭐 설마 무서운 건 아니죠? 우리 일식집에서는 얘는 네. 통으로 삶아서 이제 스시용으로 써야 되니까 삶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내가 직접 이렇게 와가지고 사가는 것보다는 배달이 오니까. 몸매는 상남자인데 오빠 체면에 변명 참 구구절절합니다. 헤어 디자인을 잠시 후. 아.